안녕하세요. 관장 김민자입니다. 오늘 일부 뉴 스타트 아트 페어 네, 일부 30명 작가님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국제 호텔 아트 페어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화랑협회 또 열심히 추진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나라보다도 새해 인사를 많이 하는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KMJ 갤러리가 저 건너편에서 작게 시작을 했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렇게 많은 우리 작가들을 알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러한 그 2024년도 들어서 이 뉴 스타트라는 아트 페어를 갖다가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부르십시오.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왕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뉴 스타트 아트 페어를 하게 된 거는 저도 작가인데요. 작가님들이 좋은 작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작품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아트페어로 매년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작가님들 소개할까요? 예, 소개해주세요. 네네. 네, 곽동희 작가님 인사하세요. 오늘 김기혜 작가님이 지금 오고 있나 봐요. 오늘 온다 그랬는데 워낙 모델 같은 작가님이신데 아직 못 오셨네요. 네. 김성희 작가님. 네. 우리 김현옥 작가님. 오늘 김은숙 작가님도 못 오시고 김종인 작가님도 지금 오는 중이고요. 김진경 작가님. 네. 네. 김진란 작가님, 오늘 로아킨 작가님도 예,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루민 작가님도 지금 오는 중이고요. 명로선 작가님, 예. 예. 이탕 작가님도 지금 오는 중이고요. 박기훈 작가님도 출품하셨습니다. 박신혜 작가님, 서정미 작가님, 네, 윤광순 작가님, 이명주 작가님, 이명욱 작가님, 이정순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성 작가님, 장석원 작가님도 오늘 못 오셨네요. 네, 정규현 작가님, 네, 장수민 작가님, 최은자 작가님, 최주석 작가님. 어디 계세요? 잠깐 나갔어요. 네, 홍대열 작가님도. 네. 김용임 작가님, 김용희 작가님.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일부 30명 작가님들이 출품하셨습니다. 작품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좋은 행사로 좋은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사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이 행사를 위해서 한 몇 분 모셔서 덕담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조금 색상도 있고 거실이 좀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그리고 볼 사람은 와서 보고 마케팅을 하는 시장과 같은 그런 역할도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천 미술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보다 많은 사람이 미술을 접하고 작품 속에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인천 지역의 시민에게 미술의 향기를 듬뿍 지어줄 수 있도록 대답을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천시 미술협회 회장이신 우리 정은영 회장님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이철교 대학원 원장님 모셔서 축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패러도 아무나 10년 후에 시대는 인천에 더 풍부한 하나의 중요한 미술이었고 핵심적인 대학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들 올라온 보람이 좀 있습니다. 인천 경총 인재대 학장이신 우리 박정상 학장님 모셔서 축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 원장님이 인사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세 번째 왔습니다. 많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또 좋은 한국대학을 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이렇게 회장님으로서 많은 일을 다 하시니까 이렇게 작가님하고 가진을 합쳐서 큰 발전을 오늘 아프대학 하시니까 정말 발전하셔가지고 좋은 아프대학을 기억해요. 또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전체 시민들이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세대들이 NG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술 발생에 큰 기쁨 전쟁을 가능하게 감사합니다. 아시아 아트쇼를 비롯해서 우리 협 이 호텔 아트페어 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때에 따라서는 찾아가서 이런 그 이 행사를 벌일 수 있는 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장님과 부시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의 회장님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시니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45살부터 70, 80까지 인천문화예술협회라고 해서 인천에서 저희의 회원 한 1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정회원으로 한 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그림들을 정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패션쇼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고 그림만 하시지 마시고 또 모델에도 한번 도전해서 저희와 함께 멋지게 건강하게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뉴스타트 아트페어 시니어 모델 축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를 갖다가 마치고 자유롭게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술잔들 이렇게 하나씩 그 들어주시고요. 위하여! 위하여! 남자분 들어가세요.